제가 한 번에 사주를 들고 왔어요. 그런 거 좀 빼면 안 되나? 미치겠네. 못 보면 개망신이고 잘 보면 박수고. 일단은 생년월일 먼저 드릴게요. 네, 몇 년생인데요? 91년생이시고요. 91년? 변환을 하면은 5월 5일생이에요. 5월 5일. 91년 5월 5일. 아, 끈기 있다. 끈기 있고 집요한 데가 있거든 이 사람은요. 네. 한우물을 파는 스타일이에요 성격이. 뭐 아니면 도사주야. 이분이요. 아 맞아요. 아까 양띠 편에서 말씀하셨죠. 거기다가 5월 생일이란 말이에요. 네. 5월 생일이면은 이게 말이란 말이에요. 네. 말도 아까 말씀드렸죠. 뭐 아니면 도라고. 그렇죠. 그래서 이분은 바닥에서 치면은 1등으로 올라가는 사람. 만약에 이 사람이 네. 지금 굉장한 이름을 갖고 있거나 내가 네. 금전을 많이 만졌으면 은 네. 납치는 힘들었을 거예요. 힘들었을 거예요. 힘들었다가 어느 계기에 어느 시점에서 확 올라갔을 거예요. 사주가. 그럼 지금 혹시 성공한 상태인가요? 아니면 더 성공할 가능성이 있나요? 이분은 또 주위에 사람이 많고 네. 끼가 많아요. 예능 같은. 예능. 끼가 굉장히 많은 사주거든. 네. 머리도 영리하고 네. 예, 재능도 많고 그리고 이 활달한 성격이에요. 그리고 한 군데 있지를 못하고 여기저기 이동을 많이 해야 되고.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21년 뭐 향후 뭐 2000 나중에 먼 훗날까지 좀 운세가 좀 어떨 거라고. 이분은 혹시... 이 명예는 갖고 있으나 금전의 손해가 좀 따를 거예요. 어 금전 쪽. 금전 쪽으로 좀 채는 게 있을 거예요. 뭐 뜻하지 않은 지인한테 금전을 빌려준다던가. 네네. 그런 금전의 손해가 많이 들어와요 이분은. 단 두 가지 복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명예는 갖고 있으나 그 명예만큼 금전은 나간다 그래. 그래서 금전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. 좋은 주식에 투자한다던가 네. 뭐 땅을 사놓는다던가 네. 어디 한다던가 이거는 좀 금물이에요 사실은. 사실 이번에 사주는 선생님이 모르실 수 있는데 임영웅이라고 혹시 아세요? 몰라요. 임영웅이라고? 근데 진짜 시청자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임영웅 미스터트롯. 미스터트롯의 임영웅. 명탁은 알아. 진짜 모르세요? 아니야 진짜 몰라요 정말. 왜냐면은 내가 별로 이렇게 연예인들한테 관심이 사실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요. 응, 심지어 유튜브라는 것도 안지 얼마 안 돼. 안지 얼마 안 됐다고. 작년 알았어 정말요. 작년 알았어요. 그리고 심지어 집으로 왔는데 TV도 항상 꺼져 있으시고. 저는 안 봐요 TV. TV를 안 보시더라고. 응. 세상을 너무 단절하고 사시는 거 아닌가. 그러게 남들이 보면 거짓말이지만 정말 TV 잘 안 봐요. 그래서 그렇죠. 먼저 번에 앞전에 네. 얼마에서 그 네. 영탁. 그죠. 나 그분도 그냥. 가수라 하니까 네. 사실 이 미스트롯인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그룹에 있는 그런 가수인 줄 알았어. 그룹 가수. 그룹 활동하는 가수인 줄 아셨구나.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. 네. 거의 99% 맞아요. 진짜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다 맞았어요. 어떻게 보면은 하나도 오물막한 것도 맞고요. 진짜 엄청 힘들었대요. 무명 생활을 하면서. 어쨌든 사실 거 아니에요. 뭐 아니면 도사죠. 때와 시만 잘 맞는 확 올라가는 사주예요.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? 때를 자른 것보다는 돌고